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는 사도들이 모여 기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장면이 나오고 아울러 이제 복음 증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이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보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돌아올 때 지금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안진뱅이가 항상 거기서 얻어먹던 거지가 돼 있으면서 한 푼 주세요 하고 얻어먹어요. 나이가 40세나 됐어요. 이게 철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고 자기 지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주세요 할 때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게 줄 은과금은 없어 나를 똑바로 봐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하니 볼 또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멀쩡하게 걷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굉장히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빛이 그러니 어쩌서 너희들의 생각이나 눈빛이 우리가 마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말하느냐.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가 일으켰다 하면서 죽음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너희들도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올 것이며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니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무섭게 외쳐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아마 그런 병을 고치고 설교를 했나 보다 싶은데 이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 더군다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전역에 퍼지고 유대에 퍼져나갈 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죽인 자가 부활을 했다 라고 할 때 죽은 자는 잘못이요 부활한 자는 죄가 없어서 부활이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혼선이 오며 예수의 사건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교가 지금 뒤집어질 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맞고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게 맞은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저절로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투집잡기가 딱 좋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따르는지 지금 4장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남자만 5,000명이 믿었더라 했으면 여자는 얼마나 됐을까? 애들은 얼마나 됐을까? 노인들은 얼마나 됐을까? 아마 굉장한 숫자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아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해서 바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잡아서 이제 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이튿날까지 가두어두었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고 핍박을 받을 때가 가장 많이 부흥되고 기독교는 어느 때고 죽임을 당할 때가 가장 많이 부흥되고 기독교는 어느 때고 무시당할 때가 가장 많이 부흥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아놨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해서 모였다. 제자들을 잡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우리도 복음 증거하다 잡혀서 오게 갈 수 있다면 오게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죽을 줄을 많이 알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나 딱 하나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제자들도 주님 쫓을 때 뭐라고 했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산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밤이 새기 전에 자기에게 주님이 매맞는 현장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 모진 매는 살이 착착 찢어지면서 저 매를 맞다 죽겠구나. 아픔은 고사하고 죽겠구나. 그리고 겁이 벌컥벌컥 납니다. 왜 신음하는 주님의 목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주님의 목소리와 때리는 그들의 그 잔인함을 바라보면서 나도 만약에 저 사람의 제자인 줄 알면 나는 반드시 저렇게 매를 맞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한 비자가 너 예수와 한 당이지?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두 번째 비자가 또 말합니다. 너 예수와 같이 다녔지?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참 그 사람 몰라. 응? 너는 진짜 응? 너 예수와 같이 다닌 거 다 알아. 네 말이 표명하고 있지 않냐? 저주고 맹세하노니 난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이 권능이 임하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이 무섭지 않아. 예, 가야바가 무섭지 않아. 그 아무도 무섭지 않아.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 문중과 그리고 알렉산더 및 여러 그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그 말이요. 누가 도대체 일으켰고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지 않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응? 아주 애들 놓고 얘기해도 얘기를 해. 만일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뜯고 예수를 믿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면서 그 예수는 너희가 버렸으나 모퉁이돌이 되어서 머리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다.
이분이 하신 일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슨 말을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럼 이렇게 담대하기에 예수의 말을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매질과 그들이 죽음의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못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가 인류의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그거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기가 막힌 일이지 그들이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일이지 나와 여러분들은 이방 종교를 모르고 혹시 알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윤석준 목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며 얼마나 더 설교를 하다 갈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 뵐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가 나 위에서 피 흘리신 사건만은 내 가슴속에 가장 진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잊어버릴 수 없는 평생의 감격이 되게 하소서. 이 피의 공로 망각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에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속에서 내던져버리고 배도 올 때 따르는 저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저주인 줄을 몰라. 왜? 육신이 한없이 미치도록 좋은 일로 바뀌어가기 때문이라 그 말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피의 공로를 제쳐놓고 다른 곳으로 살 수 있다. 다른 은혜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되나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 나 위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내 가슴 속에 철철 넘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왜? 주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했으니 이 세상에서 조금만 대단한 사람 사랑받아도 굉장한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위에서 죽어서 피 쏟아 죽어줬다는 데 대하여 우리의 감사와 고마움을 뭘로 느낄까?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론으로는 알아 말로는 알아 근데 행동 안 하는 걸 보면 귀엽지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준 은혜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을 안 하면 그분과 나와 관계가 잘못될까 봐 심히 두려워서
우리는 그의 요구가 어떤 요구가 나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아주 깊이 깊이 상고하면서 나로 기어이 이루어내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이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무 당당하게 생각해라. 너무 자신 있게 생각해라. 너무도 담대하게 생각해라. 왜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피쏟아 죽어주신 은혜를 믿는데 그 은혜를 안 믿고 내가 회개를 통해서 그 피의 생명을 내가 갖지 못할 때 당할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지옥의 고통을 떠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은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것.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걸 깨닫더라 이 말이오. 성령 받으니까 그걸 깨닫더라 이 말이오. 예. 이제 우리는 내 평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장 점수를 많이 맞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을까? 우리가 판단을 깊이 깊이 할 것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기에 더 이상 재고할 여지가 없이 이미 우리는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도 문 열고 나갈 때는 딴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가는 걸 볼 때마다 한없이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내놓고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겠는가? 증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복음 증거가 스탑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로부터 다른 데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또 증거되어서 지구에 멸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시는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그 사람은 자기까지만 들었지 그 다음에는 복음 증거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첫째 피 묻은 사람이 아니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토록 구원하신 은혜를 전하라는데 전하자는 불순종의 사람이요 네 번째는 성령에 감동되어 권능으로 끌려나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딱한 사람이요 내가 가져야 주는 것이라 이 말이오 다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인데 얼마나 살려내느냐? 영혼이 살려내는 것이래. 영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함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싫어하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 자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이 사람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교사 살리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너희 예수 죽은 거 실수했어.
회개! 실수했다 그 말이오. 오늘도 누군가 만나서 그런 말을 했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절대 주님 강림하시면 버림받으면 큰일 나는 일이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날이면 절망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라. 후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만약에 지옥 가서 후회한다면, 응? 잘못 믿어서 만약에 지옥 가서 후회한다면 네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네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내가 육신이 왜 사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받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사는 거야. 그것이 최고의 것이 복음전도요. 아멘. 최고의 것이 순종이거늘. 아멘.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깊이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하여 침착하게 하나하나 순종하고 행하여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하나님을 믿어. 근데 행동은 안 해. 겉으로는 굉장히 잘 믿어. 말만 굉장히 대단하게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외식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이끌림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오. 이거 잊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답을 빤히 보지 않느냐 이 말이오. 복음은 증거되지 못하고 증거되지 못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수없이 지옥 가게 될 것이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며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왜 책임질려 하지 않는가? 응? 왜 책임을 질려 하지 않느냐 그 말이오. 응?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이오. 말씀하시는 일을 답답하게 하는 일인가 판단 한번 해봐라 이 말이오. 응? 그러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본래 저들이 학문이 없던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아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엮이면서 또 예수와 함께 그 전에 함께 있었던 것도 많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오. 그때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어. 지금 그들의 말이 맞은 거요. 맞았으면 믿어야지. 맞았으면 믿어야지. 무슨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갈 필요가 있는가? 세상에서 제일 저주가 내 영혼 지옥 보내는 자존심이야. 이 차가 무너져버려야 돼. 이거 내 미래도 개도 안 주소 한 거 이거. 근데 그것이 대단한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줄 알고지만은 결국은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는 절대로 사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할 수 없고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벌써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누가 감히 그 사람을 함부로 보며 예수가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고 술병이 치료받는 대역사의 현장을 만들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 주여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없이 나는 못해 그러잖아. 나는 못해 그러잖아. 그럼 아야 못한다는데 뭐. 응? 제자들은 고기 잡던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목수질 하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돌 깎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세금 받던 세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들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나 주의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니 이런 이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가장 축복은 성령이 나를 쓰시는 일. 주여 내게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가했다고 자랑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간과한다면, 응?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말씀 들었지? 내가 너 위에서 죽은 피의 공로 알고 있지?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다 듣고 있었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되라고 말했지? 너는 다 듣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 너는 성령이 충만했으면서도 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야. 자, 그때 안진뱅이 하나 일어난 사건을 보고 예수 믿는 남자가 5천명이나 되었다. 5천명. 이렇게 이적과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야. 자, 처음에 토호에 가서도 노매에서 집회할 때 한 10만 명쯤 모였대요. 거기서 병 고치는 걸 보고 깜짝 그들이 놀랐어. 다음에 노매에서 600치루가 되는 카라에서 집회하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KTX가 있어, 고속버스가 있어, 기차가 있어, 예, 일반 차가용이 있어. 그들은 그런 것도 없어. 우리는 비행기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저 봉고차에, 버스에, 그것도 오래된 차. 예, 우리 그 성에 그 식구들을 태우고 저 노무에서 카라까지 가는 버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폐차 팔아먹은 것이라고, 어서 오시옵소라고 써, 어서 오십시오라고 써있더라고. 폐차 팔아먹고, 그게 그 나라에서 좋은 차야. 응? 그걸 가지고 지붕에도 타고, 안에다 끝없이 타고, 그러고 오잖아. 왜 그럴까? 그런 능력을 보았고, 그런 이적을 봤으니, 나도 고쳐보자. 나도 예수 좀 한번 만나보자.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고 그 예수 만나서 한번 건강해보자.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능력이라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복음 전도의 최고의 기력이요 힘이요,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안진뱅이 하나 일어났는데 5천이나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그들, 근데 거기 병자들이 얼마나 왔느냐. 제자들이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정신없이 모여들었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료를 받아, 고침을 받아, 네, 그들의 수많은 열심의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 그 말이야. 이루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 속에
세상이 쑥 빠져나가고 아주 염려 근심도 쑥 빠져나가고 안 된다고는 좌절도 쑥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면 내게서도 나타나는 것은 능력밖에 없다. 주여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가려고 몸부림치면 주가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교인들은 듣기만 하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질 않아. 듣기만요. 응?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한 것처럼 쳐다보냐? 이 병인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게 아니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했어. 그가 부활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가 했어. 지금 나는 그와 함께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응? 얼마나 믿음의 힘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생성된가를 한번 보라 이 말이오. 보라. 그래서 기독교는 미안해.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독교로서 큰 모순이야. 큰 모순. 무슨 말인가 아셨습니까? 오늘 전부 다 우리 연태종학교 천송도는 능력화 돼야 된다는 거. 왜? 예. 담대하지 못하면 그래요. 어떤 우리 교회의 직원이 사장님 비서가 됐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아파가지고 정신없이 앓는 소리를 하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내 배를 울면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파서 못 견디더니 약방에 가서 약 좀 사오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약방의 약보다 더 빨리 낫는 약이 있는데요. 사장님 보고 아니 무슨 그런 약이 있냐 제게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고쳐드리면 안 됩니까? 야 너 혹시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저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손 얹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손 얹을 때 사장님은 낫을 거예요. 사장님 약방보다 훨씬 빨라요. 약 안 먹고 해결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웃으니까 쫓아가서 사장님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부터 고치겠습니다. 내가 손 얹는 순간부터 낫은 거나 갔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더니 사장님 내가 말하고도 아멘 아멘 하시고 낫은 줄로 믿으세요. 지금 그런 자매들 지금은 웃겠죠. 근데 손 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병이 나서 버렸네. 사장님 약방하고 어때요? 야, 너 지금 뭔 짓인데 내가 나선 거냐?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고친 거예요. 사장님, 약방에 갔다 올까요? 갈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어. 이야. 너 어디서 그런 병 고치는 거 배웠냐? 병 고치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장 끌고 우리 교회 왔더니 저 지금 여기 그 사장 교회 앉았을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너무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야. 너무 자신 있는 거. 다 같이 믿음은
자신 있는 것이다.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누가 그러면 누가 나를 쓰고 있다는 증거요? 예수가 나를 쓰고 있다는 증거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야. 이 땅에 나를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가 죄 아래 팔렸을 때에 피로값 주고 산 것도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는 주님이 나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지금 이 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왜 이것들은 자기들의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일이야. 예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으면 결국은 제사장 너 예수 죽였지. 제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요. 그러니 방법은 제자들을 처치하는 방법밖에 없어. 아주 빤히 이것들을 지금 제자들은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자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전할 때마다 위태로운 거야. 여러분 토구에서 군인들이 여러분 총 들고 경찰들이 하나하나 신변 조사해가면서 가방까지 열어가면서 들이부는 거 보셨죠? 왜 그랬을까? 윤석준 목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른 건 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한 사실을 나만 알고 저들이 모르고 지옥 가는 꼴을 볼 수 없도록 성령으로 사랑이라는 신앙 양심을 만들어 내 행동으로 터전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묵과하고 있다. 우리는 묵과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 안 될 일이지. 우리는 절대 안 될 일이지. 절대 안 될 일이지. 절대 안 될 일이지. 응?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 한 사람만 정착시켜봐. 그거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야. 그거 맘만 먹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맘만 먹으면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야. 근데 안 해. 왜 안 해? 하지 않도록 무관심하게 그리고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끝없이 마귀는 나를 세속화시키는 거야.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면 전도 못하는 거야. 마귀에게 당하면 신령한 일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이겨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마귀에게 패배자는 전도도 못하고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처럼 미혹현행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이 화인마저 의식함으로 버림받아 지옥밖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신앙생활의 방어는 전도요 영혼관리요 내가 맡은 직분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주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방어를 안 하는 사람은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왜 내가 직분이 없다고 그런 일을 했나? 스데반에게 언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빌립에게 언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했는데 순교당한 현장을 가보면 아니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로서 착실하게
그 안에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모도로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모도로 나가서 순교하느냐 그 말이오.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로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 그 지옥 가는 사람 바라볼 때 절대 방관할 수 없어. 구경할 수 없어. 아멘 합시다. 방관하고 구경할 수 없어. 왜 방관하고 구경할 수 없느냐? 왜 방관하고 구경할 수 없느냐? 이것이 제자들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라고는 첫 번째 열매 신앙 양심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양심이 나를 끌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 주님이 그러라고 나 위에 죽어 나 살려놨어. 이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여러분 이제 1년 내내 가도 전도 한 명도 안 넣은 사람 우리 교회 많지.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으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요. 은혜 말씀 듣고 은혜만 받지 생산성이 없어. 생산성. 그 사람에게서 생산성이 없다 이 말이오. 우리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났는가? 넉넉히 장사에서 유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주었건만 그는 묻어두고 지키기만 안 줬지 전혀 그는 달란트 유익을 내지 못했기에 그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이 지경에 처해질 때 내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나 판단하면서 제자들처럼 먼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라. 과감하게 전하라. 병자는 고쳐버려라. 아멘 합시다. 이적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지금 상당히 능력 없는 교회로 이방 종교와 비슷하게 전락돼 있어. 우리는 절대 이방 종교는 능력이 없어도 기독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를 향하여 쫓던 자들과 예수를 향하여 우러러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그를 쫓고 그를 우러러 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과 이적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왜? 저 사람을 쓰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저 사람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이오. 능력과 이적은 하나님이라는 백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를 쓰고 있다는 증거니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능력과 이적으로. 알아들었습니까? 능력과 이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보다 딱하고 그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나 보세요. 있나 보세요. 간절히 비옵나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 있는데 결국은 죽지 않았어. 첫 번째 제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예 칼에 찔려 잔인하게 난도질을 당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간절히 비옵나니
성탄절도 다가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가 육신 입고 오셨느냐? 나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그를 위해 못해야 되느냐? 내 육신도 어차피 병들어 죽든 나이 먹어 죽든 늙어 죽든 사고나 죽든 죽어야 된다. 기왕에 죽을 것이면 주를 위해 죽자. 복음 전하다 죽자. 이것이 자그마한 기본 양심이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는 참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목숨을 딱 내놓고 가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이면 죽인다니까. 무기징역으로 평생 오게 살게 모게 산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마가다라방에서 뛰어나올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증인이 되어 예수가 살아계신 이적을 보여주고 솔로몬 행각에서는 어마어마한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보세요. 학설로 보면 구전으로 들리는 얘기, 학설로 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5만 명이 모였다니까. 이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여자는 취급하지 않아. 노인 양반도 말하지 않아. 애들도 숫자에 늦지 않아. 장정만 말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많이 모였겠나 판단 한번 해봐. 판단 한번 해봐.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들도 예수 믿을 때 목숨 걸고 믿는 거요. 죽을 각오고 믿는 거야. 처형당할 각오고 믿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잡아다 가둡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3일 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일이라도 못 나오고 사모 예배도 결석하고 예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심판을 받고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오. 아멘.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주님 뜻대로 살리라고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네.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네. 충성하게 하소서. 네. 지금 내가 능력 없는 것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없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네. 내게 이적을 주세요. 네. 전도할 능력을 주세요. 네. 찬양할 능력을 주세요. 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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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